저는 오늘 4월을 노래하다 신앙송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최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꽃이 지고 파란 잎들이 돋아났는데요. 자, 이런 계절을 봄이라고 하잖아요. 봄은 언제 시작될까요? 봄! 봄이 시작되는 때가 있대요. 봄이 언제 시작될까요? 4월. 네. 봄은 묵은 것을 떨쳐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자 할 때 봄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법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런 싱그러운 봄을 맞아서 저희 공연단의 노래, 그 다음 신앙송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요. 백파이프 연주의 신재엄님, 그리고 곽동훈님의 멋진 음성으로 노래도 듣고요. 박은경, 정승철 낭송가의 신앙송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꽃모종을 심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불려지지 않는 꽃이 길가에 피어나면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그 꽃에 다가가 꽃처럼 따뜻한 이름을 그 꽃에 달아주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불려지지 않는 꽃이 혼자 눈시울 붉히면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그 꽃에 다가가 시처럼 따뜻한 이름을 그 꽃에 달아주는 일입니다. 보리가 하얀 새가 와서 시의 이름을 단 꽃을 물고 하늘을 날아가면 그 새가 가는 쪽의 마을을 오래 오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도 꽃처럼 예쁜 이름을 처음으로 달게 되겠지요. 그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꽃이 된 사람의 마음을 시로 읽는 일입니다. 마을마다
살구꽃 같은 등불 오르고 식구들이 저녁상가에 모여 앉아 꽃물든 손으로 수저를 들 때 식구들의 이마에 환한 꽃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둠이 목화송이처럼 내려와 꽃들이 잎을 포개면 그날 밤 갓 시집 온 신부는 꽃처럼 예쁜 아기를 처음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베갯모를 베고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 지금 최전방에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긴장감 속에 전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바라보는 봄은 전쟁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역 군인으로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시를 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바칩니다. 봄은 전쟁처럼 오세요. 산천은 지뢰밭인가. 봄이 밟고 간 땅마다 온통 지뢰의 폭발로 수라장이다.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푸르고 흙은 꽃과 풀과 나무의 어린 새싹들. 전선엔 하얀 연기 피어오르고 아지랑이 손짓을 신호로 은폐 중인 다람쥐, 너구리, 고슴도치, 꽃뱀. 일제히 참호를 튀어나온다. 한 치의 땅 한 뼘의 하늘을 점령하기 위한 격돌. 한 치의 땅 한 뼘의 하늘을 점령하기 위한 격돌. 그 무참한 생존을 위하여. 그 무참한 생존을 위하여 봄은 잠깐의 휴전을 파괴하고 다시 전쟁의 포문을 연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봄과의 전쟁을 할 때도 전투복이 필요한가 봐요. 그쵸? 네, 멋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새로 나온 잎들이 일시에 전쟁을 선포하는 4월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더 많은 준비되어 있는 곡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염회원님의 8명께서 카우벨 연주를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소프라노 송미진님의 노래, 그리고 허진, 용인순 낭송과의 낭송으로 이어집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방법을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사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든다. 빛나는 꿈의 개소라. 눈물 어린 무지개 개저라.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지를 쓰노라. 흘러와 피는 언덕에서 휘파람을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깊은 산골 나무 아래서 별을 보노라. 돌아온 사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되고 투박했던 내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꽃이 꽃답게 꽃잎까지 보이고 가슴 아린 통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표정에서 행복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행복에서 내 행복도 찾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대를 사랑하면서 만날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밤하늘에 별로 떠있고 저녁 노을처럼 늘 부드러운 미소로 머물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안에 당신입니다. 당신은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전율이 생기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향기나는 당신은 나를 웃게 하는 행복 창고가 맞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마운 사람.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을 결고운 당신을 사랑합니다. 4월의 요정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너무 예쁩니다. 자, 여러분 카우벨 연주 자주 들어보셨나요? 자주 듣는 기회가 없죠? 그쵸. 카우벨은 알프스 지방의 소 머리에 있는 그 방울의 형태와 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크기에 따라서 음도 다르고 아주 멋진 음성을 내는 그런 악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카우벨 연주 또 알프스 요들송 해주신 분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오늘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1부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접할 수 없는 악기인데요, 우드스푼하고요, 그 다음에 우크렐레 연주로 시작을 합니다. 홍현아 선생님 외 20명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박정호 선생님께서 노래로 이어지고, 김주희 아내란 낭송가의 낭송 이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다. 강 언덕 풀잎들이 돋아나면 아침 햇살의 핏줄이 일어선다. 마른 풀잎들이 더 깊이 숨을 쉬고 아침 산그늘 속에 삼벚꽃은 피어서 피다. 누가 알랴? 사람마다 누구도 닿지 않는 고독이 있다는 것을. 돌아앉은 산들은 외롭고 마주보는 산은 흰 이마가 서럽다. 아픈 데서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슬픔은 손끝에 닿지만 고통은 천천히 꽃처럼 피어난다. 저문 산 아래 쓸쓸히 서 있는 사람아, 뒤로 오는 여인이 더 다정하듯이 그리운 것들은 다 산 뒤에 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봄이 되면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꽃이 된다는 것을. 봄바람 하늘하늘 넘무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뜹니다. 봄편지 두 번째 황금찬. 남극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하얀 행복꽃이 피었다고. 하늘빛 풀잎들이 피아노 이중주로 연주하고 알바트로스 입고 있던 하늘에 무지개를 새롭게 날개로 얹어 봅니다. 아, 새 하늘이여, 다시 불러야 할 새 노래를 봄 편지에 실려 오는가. 바라거니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라. 이 하늘과 이 나라의 거리들은 우리들의 모두 장미밭이다. 자, 오늘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순서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더 멋진 공연과 신앙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